힙합씬의 대부이자 트러블메이커 카니에 웨스트에 대한 5가지 TMI. 카니에는 원래 래퍼보다 프로듀서로 먼저 데뷔했다. 90년대부터 여러 뮤지션의 곡을 만들어 주었으며 힙합계의 명반으로 불리는 제이지의 더 블루프린트를 프로듀싱하여 크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빈민층부터 시작하던 다른 래퍼들과는 다르게 카니에는 나름 집이 잘 살던 중산층 출신이다. 덕분에 래퍼로 활동을 하고 싶었음에도 처음에는 그가 중산층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곡을 내고 싶어도 음반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첫 앨범부터 크게 히트를 쳤으며 그 이후 발매한 모든 앨범들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고 음악적으로도 인정받아 남성 솔로계 중 가장 많은 그래미상을 수상한 인물이 되었으며 또 아디다스와 협업하여 만든 이지부스트가 히트를 쳐서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뮤지션이 되었다. 조울증이 있다. 덕분에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SNS에서 수많은 기행을 저지른 기록이 있다. 물론 조울증 때문에 기행을 저지른 점도 있지만 그가 일부러 어그로를 끌려고 시도하여 사건을 일으킨 적도 많았으며 덕분에 음악을 못했으면 진작 매장당했을 거란 말이 많다. 2020년에 미국 대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처음 그가 대선에 나갈 거라고 했을 때는 다들 농담인 줄 알았으나 정말로 대선에 출마를 했고 중간에 철회를 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다시 유세를 하여 결국 대선을 완주했다. 여기서 6만 6천 표를 받았고 이 중 한 표는 본인이 스스로 투표한 표다.